라디오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미친 게 민들레기 공공의료 사건이 없다고 하셨는데 발전 계속 중단이 되시는지 아니면 그 그 친윤계라고 지칭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 당 의원들은 당 대표서부터 당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친윤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친윤계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자발적인 공부 모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장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소위 말하는 민들레 모임에 대해서는 그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물어봤더니 그냥 순수한 공부 모임이다, 자발적인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런 모임 자체를 하라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기는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런 또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다만 언론 보도로 인해서 일단 그 이게 정치 행위라는 것은 정치인의 그런 의도보다 그런 정치인의 모임이라든가 행위에 대해서 바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프레임이 씌워지느냐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와는 다르게 보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르게 보여지면은 그 다르게 보여지는 것을 최초의 의도로 바로잡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그런 노력을 해도 그런 소위 말하는 프레임이 벗겨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건 정치인의 저는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최초의 보도로 인해서 일종의 무슨 또 다른 공식 기구가 아닌 비공식적인 당정 협의체인 것처럼 비춰지고 또 다른 또 개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그렇게 또 비춰지고 있어서 이렇게 프레임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비춰진 측면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시 당초의 의도대로 이걸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민들레란 모임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 누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건지 누가 그런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프레임이 형성이 됐고 그렇게 지금 비춰지고 그렇게 또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 주도하는 측에서 그 모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내 어느 공부 모임을 제가 뭐 방해하거나 막거나 할 생각이고 장려합니다만은 여하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개파로 비춰질 수 있거나 아니면 또 공식적인 당정 협의체라는 것이 이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원내 대표로 되거나 당 대표로 대별되는 그런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그런 당정 협의체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모임은 지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아침에 장재원 의원님께 의견을 한번 얘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좀 얘기가 남으셨는지. 아니 뭐 그 언론에 나와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민들레 모임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원님들을 장재원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무슨 정책 의도는 전혀 없다. 그리고 개파 모임을 할 생각도 전혀 없다. 오로지 순수한 공부 모임이고 오픈 플랫폼으로 하려고 했는데 보도가 그렇게 나가는 바람에 자신들도 굉장히 곤혹스럽다라는 그런 입장을 들었습니다.